안녕하세요, 지니 학사입니다. 지금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이 된 여러 코로나 백신들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백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은 코로나 백신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은 개발 중인 여러 제약회사의 코로나 백신들 중에 개발이 중단되어서 개발이 실패된 코로나 백신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지난 12월 10일 개발이 중단된 호주의 퀸즐랜드와 제약회사 CSL이 공동 개발해 오던 V451 코로나19 백신인데요. 그 이유는 에이즈 가짜 양성 반응이 나와서입니다. 개발 중인 다른 코로나 백신들은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것이 원리였다면, 퀸즐랜드와 CSL의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바로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면역 반응을 더잘 유도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주입되는 단백질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이즈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일부 이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네요. 단백질만으로는 에이즈를 감염시키지는 않지만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었던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단백질에 대한 항체까지 생성이 되어서 에이즈 가짜 양성으로 시험 참가자들이 오진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몸에 해로운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어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호주 정부는 에이즈 진단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백신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퀸즐랜드 측에서는 이 주입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새로 설계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되고, 지금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호주 정부와의 7,500억 달러의 딜은 캔슬이 되고, 호주 정부는 기대했던 5천만 분의 백신도 날아가 버리게 되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으로 대체를 해서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머크 제약회사의 코로나 백신인데요. 머크는 개발 중이었던 두 가지의 코로나 백신의 개발을 중단했다고 지난 1월 25일 날 밝혔습니다. 머크 제약회사는 작년 8월 테미스와 함께 홍역 백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 V591의 일상 시험을 시작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서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작년 9월에는 IAVI와 함께 시작한 에볼라 백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V590 코로나 백신의 일상 시험 역시 자연 감염이 이루어진 환자들이나 다른 코로나 백신에서 보이는 면역 반응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이 또한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2,200만 주의 머크 주식을 포함한 많은 제약 관련주들을 매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졌었었는데요. 머크는 아쉬운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포기하고 대신 치료제 개발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들보다 개발이 이미 좀 뒤처져 있었던 데다가 효능이 좋게 나오지 않아 빠르게 포기하고 치료제에 집중하기로 한것 같네요. 유명 백신 기업 중에 하나인 머크 제약회사가 이렇게 백신 개발을 포기하게 되면서 백신 개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백신만큼이나 치료제 개발도 정말 중요하니 좋은 치료제가 곧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